2026 월드컵 예선 전경기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하나은행 K리그 1 2024 6월의 첫날에 펼쳐지는 16라운드 수원 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이왕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정승원이 공을 살려내면서 바로 올려줬어요. 크로스 그리고 받아서 이승호 커플링. 이승우가 자신의 발작을 보여줍니다. 서서히 다가가서 공을 차지해내는 안대부손 바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자, 측정 잡았습니다. 골 앞쪽. 자, 자, 여기서 골키퍼와 정면에 부딪혔습니다만 나가냈습니다. 좋았어요. 자, 갑니다. 막상 좋았어요. 계속해서 수비기 그렇죠. 가운데 왼쪽에 열렸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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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의 선제골 오늘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합니다. 안대르소 자, 노렸었던 깔끔한 마무리. 자, 여기서 뒤쪽에서 자, 놓쳤어요. 안됐어요. 자, 막아냈습니다. 일단 막아냈고요. 걷어낸 공. 자, 제노수 적극적으로 공에 달려가 봅니다만 자, 쓰러졌고요. 자, 지금 제노수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 있어서 경기를 계속 진행됐었던 그리고 주심의 판정에 조금 아쉬움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인천 서포터들입니다. 동작 속에서 제르수의 얼굴을 가격했느냐? 자, 확인을 했다. 지금 찍었어요. 페널티 킥을 선언했습니다. 네. 무고사의 슛 들어갔어요. 스카파 무고사. 자, 손에 붙이는 중. 압박했어요. 자, 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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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잡고 김도영 등지면서 맞았어요. 여기서 김도혁이 여기 넘겨주는 공이었는데 떨어지고 일단 가볍게 유니치가 머리로 건져냈고요. 수원FC 오늘 인천유나이티드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오늘 경기에서 수원FC가 3대1로 승리하면서 승점 3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